안녕하세요. 손님의 텃밭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려요. 저희는 이 텃밭이 좁아가지고 저희 먹을 것 조금씩만 갖고 가지고 심는다고 해가지고 많이씩을 안 심어요. 근데 저희 고추를 4월 23일인가 그때 심었거든요. 그때 심어가지고 너무 일찍 심는다고 동네 아저씨께서 그러면 뭐 냉해 입을 수도 있다고 막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괜찮았거든요. 근데 고추가 저희가 먹을 새도 없이 이렇게 익었어요. 익어서 지금 첫 고추를, 붉은 고추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막 떨어지네. 좋죠? 좋아서 이렇게 따고 있어요. 그래서 기록을 남기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근데 고추가 정말 실해요. 아이고. 네. 겉에는 이렇게 빨갛게 익었었는데 빛을 못 봐가지고 이렇게 좀 푸른기가 있네요. 어우, 모기가 막 비도 떨어지고 모기도 막 날리네요. 이렇게 좀 푸릇푸릇한 거는 익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준 다음에 말리면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저희는 건조기가 조그만 게 있어요. 지난번 여주 말리는 거 보셨을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많이 식다가도 말릴 공간이 없어서 조금씩 올 때마다 작년에도 그 건조기에다 말려서 3kg인가? 고추 그 빵그니까 3kg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. 어머, 얘도 빨개서 땄는데, 빨개서 땄는데, 이렇게 빨개서 땄는데, 빛 안 보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이런 것은 조금, 금방 말리지 말고, 조금 놔뒀다가 말리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도 몇 개 따가가지고, 오, 잘 익었어요. 담배나방 그 저기가 고추를 엄청 구멍 내고 돌아다녀 가지고 지가 떨어진 것도 많고 아유 이런 건 다 저기 실하게 달렸는데 이 돌아다니면서 가지 뻗어 나온 거 막 꺾어 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.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구멍이 난 거예요. 여기 보이시죠? 구멍. 이렇게 다 한번 제가 그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아까 구멍이 있던 그 고추 잘라봤는데 이거 보세요. 담배나방이 구멍 뚫고 먹고서는 또 나갔네요. 아유, 다른 데로 나갔나 봐. 담배나방이 성충이 돼서 나가려면 뭐 고추를 7개를 구멍을 뚫고 먹어야 나간다나 어쩐다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정말 실하게 튼튼하게 많이 달렸거든요. 근데 밑에 떨어진 거 보세요. 이렇게 떨어져. 담배나방이 막 구멍 뚫고 그런 것이 힘을 못 쓰니까 떨어지고. 근데 작년만큼 딸려나? 우와, 고추가 제가 봐도 진짜 커요. 이런 거는 진짜 커서, 말려도 많이 저기 나오겠죠? 과육이 크니까.
올해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수확해가지고 또 방앗간에 가서 빵가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순이네 텃밭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저희 풋고추 따서 영상 찍었습니다.